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반기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상반기가 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주린이 아내가 계속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사실 저희 부부는 서로의 투자에 대해서 거의 뭐 묻지 않는 이상에는 따로 막 이렇게 체크하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일단 나는 그 정도로 누군가의 포트폴리오 평가하는 만큼의 아직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결산도 할겸 그래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인이 생각하는 분산 투자란? 분산 투자. 주식을 하면 분산 투자는 알아야 되잖아요. 최대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투자 기법? 맞아? 정의는 훌륭합니다. 그러면 상반기나 아니면 작년에 이제 했던 것을 돌아봤을 때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를 부인은 했어요? 아, 저는 어떤 식으로 사실 했냐고.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종목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시드머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세 종목에서 네 종목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점에서 좀잘 나가고 있는, 그 앞으로 그 발전이 강한 애들을 한세개 정도 고르는 거지. 근데 어쩌다 보니 다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네.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몰빵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사실상 분산 투자를 한게 아니지. 그렇죠. 그거를 분쇄 투자라고 합니다. 계좌가 갈리는 투자예요, 맷돌 마냥. 하지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성장하고 있는 주가 이 기술주라는 게 너무 보이는 거고, 나의 시드머니가 한정이 되어 있을 때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안 돼. 근데도 불구하고 꼭 분산 투자를 해야 투자해야 되나? 되나? 그거 궁금하네요. 원래 시드머니가 적을 때는 너무 이렇게 막뭐 워렌 버핏이나 다른 투자 구루들처럼 막 일곱 여덟 개뭐 열다섯 개막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돼. 이게 그 돈이 어쨌든 분산이 되면 될수록 안전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 상승장에서 크게 못 먹는다는 얘기도 되거든. 시드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100만 원이 10%를 버는 것과 1000만 원이 10%를 버는 거는 다르잖아. 1000만 원은 10%일 때 100만 원 벌지만 100만 원일 때는 10% 해봐야 10만 원 아니야. 그치. 그래서 너무 분산된 거는 좋지 않지만, 와이프가 물어봤으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산 투자는 기술주도 물론 좋지. 그리고 나도 주로 돈을 거기서 다 벌었으니까. 기술주를 투자하고 동시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거지. 섹터별로 나누는 거야. 구글이랑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갖고 있어. 그럼 이제 기술주는 충분하다고 보고, 다섯 종목만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그럼 기술주가 벌써 두 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세 가지를 다른 섹터에다 넣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정유주라든지 아니면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아니면은 또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분야를 나누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경제의 흐름이라는 거는 기술주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다운돼서, 그리고 다른 이제 종목들 막 건설이 갑자기 붐이 일었어. 그러면 이제 고기가 갈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섹터별로 나눠놓으면 분산 투자가 잘 되고 종목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게 좋은 거지. 너무 금액이 작을 때는. 금액의 기준은 이제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다르지. 투자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잖아. 그거를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아, 없잖아요. 지구상에 없지.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근데 뭔가 그런 것 같아. 다 매수는 좀더 매도보다는 쉬운 것 같은 느낌? 왜 쉬운 것 같아? 잘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뭔가 잘 파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 틀린 건 아니야. 이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왜 매수가 왜 쉽다고 생각했지? 매수도 사실 어렵긴 하다. 이제 와서 말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말하자, 나는 지금 거지. 현실. 아니 뭐 매수 매도 다둘다 중요하고, 와이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요한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그치? 없어, 지구상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한테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너무 그렇지, 어렵다. 어렵지. 처음에 이제 주식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 나만의 기준, 그리고 이 기준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계속 찾아나가야 되는 건가? 그렇지. 공부도 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계속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를 스스로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정유 주식으로 만약에 해보자고. 뭐 엑슨모빌이라고 쳐봐. 엑슨모빌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뭐 정유 쪽 시총으로는 뭐 넘버원을 하니까, 정유주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 기업이 돈을 벌거 아니야? 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 기업이 얼마나 생산을 잘해서 공급을 소비자한테까지 기업 이익을 찾아가면서 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겠지. 자기의 자본과 이런 조건들이 맞춰졌을 때, 지금 사도 되겠다라고 싶은 순간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나는 이제 그렇게 해왔지. 내가 예를 들어
들어서 1,000,000원의 투자금이 있다고 치면 근데 엑슨모빌을 사고 싶어. 한꺼번에 1,000,000원을 다 몰빵하면 위험하잖아. 나중에 이게 잘못될 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번을 나눠서 사겠다라고 내 스스로 정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가격을 봤을 때 그냥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 그럼 일단 프로를 사. 그리고 좀 이제 시장 상황을 또 보는 거야. 모니터링을 해보고. 그리고 가격이 조금 내려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7% 정도 내려갔다고 쳐보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주가가 세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향후에 올라갈 거는 20% 정도를 더 오를 것 같다라고 내가 만약에 예측을 하고 공부를 했다면 10%를 더 넣어보는 거지. 그럼 내가 원래 산 가격보다 7% 싸게 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매수 타이밍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지.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제 와이프가 제일 어려워하는 매도. 이건 나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 이 원칙만 잘 지켜도 매수 매도는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은 게 내려가는 시점에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게 맞는 거야. 그래, 그런 거는 알겠는데. 아, 지금 엔비디아처럼 막 불장이었을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게 이러다가 크게 한번 꺾일 것이다. 모두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니다. 계속 갈 것이다. 그렇지. 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맞고 틀리고를 그 상황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엔비디아로 생각을 했을 때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1,000불 넘었잖아? 내가 800불이었을 때 그래도 좀 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은 남들이 비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좀 투자 경험이 별로 안 되시거나 아니면 공부가 좀 덜 돼서 무섭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 못 사게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어렵다. 어렵지. 그 주식을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지. 정리하자면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를 자기 상황에 맞게 그리고 흐름에 맞게 또 공부한 대로 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좋아. 자기가 세운 원칙. 내가 10번을 나눠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반드시 그거대로 나눠서 사는 게 중요하고 팔 때도 마찬가지로 내 개인적으로는 매도를 할 때 나는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야. 그래서 목표점에 다다르면은 대부분 다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현금화를 다시 했다가 그리고 또 사는 편이거든.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방식이 달라.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로 아까 예를 들었을 때 700불일 때 한 5분의 1 팔고 800불일 때 5분의 1 팔고 900불일 때 5분의 1 팔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도 최종적으로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그 아래에서 산 사람들한테는 최종 수익률이 그러면 뭐 한 뭐 15% 20% 혹은 그거보다 많을 경우에 괜찮은 매도 타이밍을 잡게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는 공부를 평상시에 진짜 신경 써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기 원칙을 뭐 한꺼번에 10개씩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고 한 가지씩 세워서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네가 물어봤어도 편한 대로 하라고 오빠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치사하게 좀 알려주지. 내가 알려준다고 해서 너의 마음 상태랑 너 세웠던 목표랑 이게 다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목표를 세웠으면 팔아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만족을 했으면은 된 거야. 근데 이 분산 투자를 하면서 뭐 항상 이 성공적인 투자를 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나도 당연히 그럴 매번 성공할 수가 없지. 아주 크게 실수한 게 있지. 어? 뭐야? 그러니까 요거는 종목에 따른 분산 투자는 아니었고 오르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둘 중 하나 아니야? 롱과 숏을 그래서 롱숏을 이걸 배분을 하려고 했는데 숏을 너무 많이 잡은 거지. 욕심내서. 그래서 아주 크게 물린 경험이 있고 가슴 아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나도 원칙을 깼던 거야. 그때 당시에 너무 욕심이 앞서니까 내가 세운 원칙 중에서 큰 거 하나를 깨고 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던 거지. 맞아. 주식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 이슈들을 캐치해서 내 계획에 맞게 투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왔었는데 숏에 대한 실수를 했을 때는 욕심이 너무 컸던 거야. 단기간에 좀 이렇게 하면 많이 벌 수 있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그거를 원칙을 깼던 거야. 빨리 1억 천금을 벌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다가 망한 거지. 이것도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 그래도 다행히 나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해서 아 이건 망했구나. 또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다시 비중 조절을 해서 좀 나아진 편이지만 여전히 이 손실은 좀 메우기가 힘든. 참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투자를 망가뜨립니다.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많이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하반기 결산을 한다고
하고 생각을 했을 때 5, 6개월 정도 남은 거지 올해 투자를 마무리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와이프는 생각했던 기준이나 아니면 상황들이 뭔가 달라졌어. 그래서 손실을 보는 상황이 생겨.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여태까지 대부분은 난 장기 투자니까 정말 그 원칙에 지켜서 내가 했단 말이야. 정말 내가 최고로 실패한 작품 중에 하나가 그때가 코로나 시점이었던 것 같아. 그치? 한창 미국 미장도 되게 좋았고 국장도 되게 좋았을 때였고 그러면 이제 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얘네는 그래도 가겠다 했던 애들을 했는데 한 4년 동안 지금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지금 50이야. 많이 견뎠네, 그래도. 견딘 게 아니고 포기한 거라고. 없는 걸로 치겠다. 그래서 국장은 안 들어가고 미장에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건데. 다시 들어간다면은 어쨌든 마이너스 30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너의 그 최대 손절 포인트로 잡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지, 손절을 그때는 그냥 하겠다. 교훈을 많이 얻었네, 그 덕분에. 아, 근데 확실히 이건 직접 해봐야지 나만의 그런 경험도 생기고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것. 적은 금액이어도 내가 해보는 거랑 안 해본 거랑 확실히 다른 것. 그럼 남편의 한계치는 어느 정도로 세팅해놨어요? 나도 지금은 한 20, 30% 정도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지. 그리고 지금은 계좌가 클린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투자할 때는 더 이제 신경 써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남편하고 분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아직 저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분쇄 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또 분산 투자 경험을 많이 쌓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주식 공부 그리고 투자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She gives me loving like I ain't ever had. Toss me to the curb like a dirty dish rag. Say boys, is the juice worth the squeeze?